러브크래프트는 쿠툴루 신화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차용되는 테마도 바로 쿠툴루일 겁니다. 하지만 러브크래프트에는 다른 정서를 가진 작품들이 있고 그쪽 계열을 더 좋아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에리이잔의 연주도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는 아무런 몬스터가 등장하지 않죠. 에리이잔의 연주는 다른 많은 러브크래프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주인공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첫 문장으로 시작되죠. 도시의 지도들을 아무리 세심히 살펴봐도 오제 이유라는 이름의 길은 없었다. 주인공은 분명 오제 이유라는 길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명이 바뀌어서 지도로는 찾을 수 없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주인공은 직접 나서 오제 이유가와 관련 있을 법한 모든 곳을 뒤져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리이잔의 연주를 들었던 그 집, 거리, 심지어 인근 지역마저도요. 주인공은 대학에서 형 이상학을 전공했고 가난한 대학생 시절 졸업 전몇 달을 오제 이유 가에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의 기억력이 문제인 걸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주인공은 정신 상태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였고 하숙집에 지인을 초대한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분명 직접 살았던 장소를 다시 가봐도 찾을 수 없다는 건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제 이유가는 주인공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불과 30분 거리였고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제 이유가를 안다는 사람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살았던 오제 이유가는 그 냄새와 지형도 특이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유별났습니다.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과묵해서 이상하다고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같이 노인들이었죠. 주인공도 자신이 어쩌다 그런 데서 살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사 갔을 때 이래저래 제정신이 아니었죠. 돈 없는 가난한 대학생 처지라 빈민가를 전전하고 이집저집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오제 이유가에 다 쓰러져 있는 집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숙집은 거리 끝에서 세 번째 건물이었고요. 인근 어느 집보다 높았습니다. 집주인은 중풍 걸린 노인이었고요. 주인공의 방에 있는 5층에는 주인공 외에는 세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꼭 5층이 아니더라도 집 전체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죠. 근데 이사한 첫날 밤부터 위층 다락방에서 기이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은 거기에 사는 사람은 에리 잔이라는 늙은 비올 연주자라고 알려줬습니다. 독일 출신의 이상한 노인으로 싸구려 극장의 오케스트라에서 저녁마다 연주를 하는데 퇴근한 뒤 밤중에 비율을 켜고 싶다며 일부러 꼭대기 층의 외딴 다락방에 새들었다고 말이죠. 이후로 주인공은 밤마다 에리이잔의 비율 연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이한 음악에 매혹되기도 했죠. 주인공은 예술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잔의 연주는 그간 들어본 어떤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잔이 아주 독창적인 천재 작곡가라고 확신하게 됐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사로잡는 선율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주인공은 그 노인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이후 주인공은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다지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후 주인공은 다시 자기 방에서 잔이 연주하는 소리를 엿들으며 보냅니다. 그러다가 아예 방을 나가서 슬쩍 올라가 엿듣게 되죠. 나중엔 더 과감해져서 다락방 바로 앞까지 접근해 연주를 들었습니다. 방문이 빗장으로 잠그게 돼 있고 열쇠 구멍은 막혀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저 좁은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여야만 했죠. 그렇게 잔의 연주를 듣노라면 가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막막하고도 음울한 경이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 음악 소리가 끔찍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묘하게 떨리는 음이 마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 같았고 때로는 도저히 한 명의 연주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화음까지 울려 퍼졌기 때문이죠. 에리이잔은 광기에 찬 천재가 틀림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연주는 더욱 격렬해진 반면 잔은 눈에 띄게 초췌해지고 비실비실해져 보기가 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인공이 예전처럼 문가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비올 소리가 찢어질 듯이 솟아오르더니 온갖 소음이 폭발하는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져서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었지만 분명히 굳게 잠긴 문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이어서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잔에게 무슨 엄청난 공포나 고통이 닥친 게 틀림없었죠. 주인공은 급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서야 안에서 잔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기절했다가 이제야 깨어난 모양이었죠. 주인공이 소리를 듣고 다시 문을 쾅쾅 두드리자 이윽고 방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이때 잔은 진심으로 주인공이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일그러졌던 얼굴이 안도감으로 환해지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는 아이처럼 주인공이 코트를 그어 잡았기 때문입니다. 잔은 안쓰러울 만큼 덜덜 떨면서 주인공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다른 쪽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짧은 쪽지를 한 장 써서 주인공에게 건네줍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불가사의하고 무시무시한 현상에 대해 독일어로 전부 설명할 테니 알고 싶다면 부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노인이 기나긴 글을 써 내려가는 동안 기다립니다. 그렇게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벌써 여러 장째 열성적으로 글을 계속 써나가던 잔이 갑자기 쇼크 증세를 보였습니다. 잔을 보니 커튼이 쳐진 창문을 돌아보고는 몸서리를 치며 허공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주인공 역시 뭔가 들리는 듯 했지만 딱히 무서운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고 희미한 음악 소리 같았죠. 그런데 잔은 어떤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지 연필을 떨어뜨리곤 벌떡 일어서더니 비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이 잠긴 문 밖에서만 엿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광포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에리 잔의 연주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잔의 표정을 직접 보니 순전한 공포에서 비롯된 연주라는 걸 알 수 있었기에 더욱 소름이 끼쳤죠. 잔은 일부러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내 다른 곳에서 흘러드는 어떤 소리를 차단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이기에 그랬던 걸까요? 차는 천재적인 재능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점점 더 광기와 창란에 젖은 선율을 쏟아냈습니다. 가면 갈수록 커지고 거칠어지는 비올소리는 비명 같기도 하고 흐느낌 같기도 했습니다. 자는 온통 땀에 젖어 섬뜩해 보이는 얼굴과 핏발선 눈으로 커튼 쳐진 창문을 쳐다보며 원숭이처럼 몸을 비비꼬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를 듣고 있자니 휘몰아치는 구름과 연기와 번개의 심연 너머로 사티로스와 바쿠스가 미친 듯이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비올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견고한 또 다른 음률이 끼어들었습니다. 먼 서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침착하면서 계산적이고 조롱끼어린 어떤 소리가요. 그 순간 연주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밤바람이 휘몰아쳐 바깥의 덧창이 덜커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잔의 연주 소리가 비올로는 도저히 낼 수 없을 법한 귀곡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덧창이 더더욱 세차게 흔들리더니 마침내 걸쇠까지 풀려 창문에 마구 부딪혔고 그 때문에 유리창이 드르르 떨리다가 아예 깨져버렸죠. 쏟아져 들어오는 싸늘한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고 잔의 비밀이 적힌 종이들이 탁자 위에서 부스럭거렸습니다. 잔은 이제 거의 무아지경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푸른 눈이 초점 없이 희번덕거리는가 하며 아무 생각도 없이 기계적으로 활을 놀리는 손끝에서는 그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소리들이 미쳐 날뛰고 있었죠. 벼랑간 이제까지보다 더욱 거센 돌풍이 들이쳤습니다. 그 바람에 잔이 자신의 비밀을 밝힌 종이들이 휘말려 창가 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인공이 붙잡으려고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종이들은 이미 깨진 창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인공 내면에 하나의 갈망이 떠오릅니다. 오직 잔이 머무는 다락방만이 오제 이유가 전체에서 유일하게 담벼락 너머의 비탈과 그 아래 펼쳐진 도시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창문 밖을 꼭 한번 내다보고 싶다는 갈망이 순간 주인공을 사로잡은 겁니다. 캄캄한 밤이기는 해도 도시의 불빛들은 꺼지지 않았을 테니 비바람으로 얼룩진 풍경이나마 어쩌면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깜빡거리고 광기 어린 비올소리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주인공은 그 어디보다 높은 다락방 박공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시도 없었고 거리들을 밝히는 친숙한 가로등 불빛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도 끝도 없는 어둠뿐이었죠. 그곳은 온갖 움직임과 음악으로 소용돌이 치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법한 미지의 우주였습니다. 주인공이 공포에 질린 채 우두커니 서 있을 때 방 안의 촛불들마저 바람에 모두 꺼져버려 견고하고도 무지막지한 어둠만이 남아 아우성 쳤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비올 소리가 악마처럼 울부짖고 있었죠. 그날의 사건 이후 주인공은 아무리 철저히 조사를 해도 오제 유가를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에리잔의 음악을 해명할 유일한 단서인 종이들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자는 그 종이에다가 어떤 비밀을 적어놓았던 걸까요? 자는 혹시 악마적 존재에게 영혼을 바치고 음악적 재능을 얻었던 걸까요? 그래서 악마적 존재가 자네 영혼을 취하러 그날 밤 방문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는 금지된 신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게 된 걸까요? 그래서 경계 넘어 존재가 잔을 쫓아오게 된 걸까요? 아니면 잔의 광기어린 천재성이 그를 경계 너머의 세계로 인도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잔은 그저 운이 나빴던 걸 수도 있습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세상에서 우주는 인간에게 적대적이며 잘해봐야 무관심하니까요. 나쁜 일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고 인간은 그 불가해한 불행 앞에서 무력합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세계 속에선 거기에 합리적인 인과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허튼 소리의 모험내였습니다.